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지금 소돔 고모라로 향하여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소돔 고모라에 대한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 소돔 고모라가 저렇게 악하게 됐는데도 그 소돔 고모라 백성을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에게 이 무조건적 사랑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도전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런 도전을 받아요. 그럼 뭐 김정은이도 뭐 사랑하느냐 캐서코 그런 놈은 죽여야 되는데 뭐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누가 도와줘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무조건적 사랑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그 이론으로는 도덕적 사고방식, 권선징악적이죠. 그렇죠? 선은 권하고 악은 어떻게 징계한다. 권선징악. 그게 진리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조건적 사랑을 지지한다. 죄가 많은 곳에도 은혜를 더하신다.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 다 같이 피를 내리신다. 뭐 이런 거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어떻게 다 다르다. 얼마나 다르냐?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말이 안 되네. 이래서 한다고요. 하나님을 우리 같은 줄로, 우리 같이 조건적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다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걸 시작하기 전에 계속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 더 참고 삼아 보여 드리고 이제 소돔 고모라 가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믿음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은 무슨 말이냐 하면 조건적 사랑은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옳다는 양심.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내 말 안 들어주는 사람은
미워하고, 이건 착한 양심이 아니다. 선한 양심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 이 양심을 버렸다란 말은 결국 뭘 버렸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무조건적 사랑 아니다. 양심을, 착한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는, 믿음은 어떻게 파손하였다. 왜 착한 양심, 무조건적 사랑을 버리면 믿음에 파손합니까? 쉽죠, 대답은. 자, 착한 양심, 무조건적 사랑을 버리면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하게 돼버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실수를 했거나 또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과연, 내가 이렇게 아직도 죄를 짓는 사람인데 나를 구원하셨을까? 혹시 구원을 뭐예요? 이런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면 믿음에 뭐예요?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까 여기 7.8기라 그랬는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그렇게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의인이 되면 절대로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을지라도 너희는, 너희 유전자 속에는 아직도 뭐예요? 조건적인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이거를 꼭 기억해라. 나는 너를 넘어진다고 해서 버리는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넘어질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믿어야만 일어서죠. 그렇죠? 네. 그래서 7번씩이나 넘어졌는데 무슨 낯짝으로 일어서?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낯짝으로 일어섭니까? 일어설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의인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7번 넘어져도.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나 같은 강도 놈도, 이분은, 어떻게,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결과로 믿음에는 파손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희한한 말을 합니다. 자,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선한 양심도 버렸고,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속아서 버린 겁니까? 사단에게. 그러니까 사단이 꼬시는 대로 따라 어떻게 사단을 선택하고 사단 쪽으로 갔어요. 아시겠죠? 갔는 근데 누가 간 거요? 자기들이 선택해서 간 거예요. 아시겠죠? 아, 참. 저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 이분이 무조건적 사랑만 깨닫고, 야, 진짜로 나는, 어? 구원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그 믿음을 성령으로 탁 받고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으면 유전자가 팍팍팍팍 켜져서 병이 낫겠다 싶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특별히 시간을 또 내가지고 성경 공부를 따로 시키고,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건적 하나님으로 가버렸어. 이상구가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인데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이 제자들인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 그 가르쳤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로 갔다. 사도 바울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보내어준 거 아니지.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슨, 내가 얘들을 사단에게 뭐요? 내어줬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걔네들이 사단에게로 갔다라고 그러지 않고, 즉, 꼴통 양이 도망갔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도망갔다라고 그러지 않고, 내가 잃어버렸다. 누구 탓으로? 내 탓으로 하는 얘기가 성경에는 엄청 넘치고 넘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아시겠죠?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것을 진짜로 얘기하는 걸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만드시지 마라.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왔다고 해서 유황과 불이 내려와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걸로 부디 생각하시지 마시라 이 말 아시겠죠? 자 이제 예방 주사를 놔놓고 그렇죠? 이제 왜 이거 이 예방 주사 안 놔놓고 또 깜빡이져 버려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일행이 이제 아브라함 집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막아 섰습니다. 아직은 못 가게 길을 방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그 소돔이라는 곳은 그 사람들은 정말 악해졌다. 그 아주 악해졌다. 악해진 그래서 점점 더 악해지다 보니까 그 소돔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예. 네. 동성연애. 이
동성연애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악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요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동성연애라는 것은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존재 안 했어. 지금 한국에 학생들 간에 동성연애가 퍼지고 있어요. 예. 네. 제가 너무나 쇼킹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러분, 안식교인들이 참 착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착하기로 말하면 다른 어느 교단 교인들보다 착해요. 예. 네. 착한데, 그거는 많은 교인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만은 동성연애가 그런 게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젊은 전도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박사님, 이 동성연애를 어떻게, 아니, 고등학생들이, 아니, 정말이냐고 그랬더니, 아, 지금 심하대요. 네. 안식교 안에 것 중, 이렇게, 안식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회에서도 동성연애가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 갔을 때만 해도 나이가 27,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런데도 동성연애라는 것은, 그거는, 그런 얘 그건 이상한 거라고 생각, 그건 말도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갔잖아요. 한국에서는 왜 남자친구끼리도 사이 좋으면 어떻게 해? 어깨동무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을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제가 미국 갔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별로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에 의사들이 부족해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다 의사를 수입했습니다.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봐가지고 붙은 사람은 미국에 막 이민으로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그 이제 제일 의사 수출을 많이 한 나라가 인도와 파키스탄이에요. 아시겠죠? 인도 사람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미국 의사도 있고 한국에서는 저 혼자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인도에서 온 인도 파키스탄에서 온 의사가 또 한 서너 명 있었고 그런데 그 파키스탄에서 온 그 의사 친구 한 놈하고 저하고 아주 친하게 됐어.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잘 웃고 농담도 잘하고 그래서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병원에서 어깨동무하고 댕겼어. 그래도 난리가 났어. 둘이 동성연애한다고. 그 미국에서는 절대 남자들끼리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간호사 어떤 간호사가 와가지고 동성연애하는 거냐? 동성연애가 뭔데? 제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 하니까 이제 동성연애가 아닌 줄 알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오해받는데. 근데 그게 하도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 한국도 동성연애 페스티벌 하잖아요. 그렇죠. 축제. 웃기게 이 세상.
그래서 왜 동성연애가 이 세상에 죄악이 성해지면 동성연애가 그렇다고 해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동성연애 현상이 엄마가 특히 엄마가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꽉 많이 받으면 이 뱃속에 있는 남자 아이의 그 선호 경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조건적인 그렇죠. 경향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그 동성연애가 자꾸 많이 나다.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때 독일의 그 독일 엄마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임신하고 좀 맨날 방공호에서 죽는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다 그래 아들 뭐 티네이저 16 다 군대 모여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무지무지 스트레스 받아. 그 후에 동성연애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당시 소돔에서도 이 동성연애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과 이제 실제로 대면하게 되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에 하나님이 그 소돔에 간다. 그 죄가 그렇죠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그런지 안 그런지 보러 간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 가면 안 돼. 왜? 다 죽어. 응.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뭐예요? 소돔 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래서 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한두 몇 명이라도 생겨야지 지금은 하나님이 가면 그 사람들을 준비된 사람이 한 사람도 뭐예요? 없다 이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항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의 의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 텐데, 지금 소돔 가셔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혹시라도 있을 의인까지도 어떻게 다 죽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소돔 성 중에 의인이 뭐요? 50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멸망시키는 겁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 혹시라도 그 성 중에 의인 50인이 있다면 그 50인을 위하여 소돔 성을 어떻게 용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인데 우리가 아들 준다고 그래도 픽 웃어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그게 의인 50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다 죄가 많다고 다 멸망시킬 수 있느냐. 그 의인
50이라도 있다면 그 50의인 때문에 소돔 온 백성들을 어떻게 다 용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합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 그래요. 불가합니다. 그거는 하나님다운 행위가 아닙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거는 안 됩니다. 허허. 일개 인간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서 옳다 그러다를 큰 소리로 지목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아주 공손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여기심도 불가하나이다. 얼마나 공손합니까? 불가하오며 불가하나이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한국식으로 공손히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따따붙다 대들어 지금 대들고 있는 거야. 대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공손하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참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 의인 50이 있는데 악인하고 같이 죽습니까? 공평하지 않죠? 응?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당신인데 공의대로 하세요, 공의대로.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막 비판하고, 그렇죠? 불가하옵니다가 아니라 얼토당토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far be it from you로 시작해가지고, far be it from 뭐요? you라고 하면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두 번째는 뭐가 붙어 있어요? 느낌표가 붙어요. 공손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요? 소리쳤다 이 말입니다. Far be it from you. 탁 이랬다 이 말입니다. Far가 무슨 뜻이에요? 멀리란 뜻이에요. 멀다. From you. 당신으로부터 부터 멀리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소돔으로 가서 다 죽인다는 것은 뭐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할 짓입니까? 이 말이에요. 바비, 당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뭐예요? 그래서 박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런 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박사님과는 뭐예요?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그게 far be it from you. 아시겠죠? 그 말을 몇 번 해요? 두 번. 그러면서 어떻게 느낌표?
이거를 뭐 불가하오나이다 뭐 이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한번 하셔 해야 돼. 너무너무 힘들어. 저도 우리 딸, 우리 아들이 그렇게 애를 먹이고 그럴 때요.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여러분, 그 제가 그 있던 곳이 그 위마라는 곳인데, 그게 아주 산이 좋아요. 그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셔? 어? 왜 이렇게 아직도 이 모양, 이렇게 내가 고생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어리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하고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정직하게 뭐요? 표현할 수 있잖아. 그렇죠? 네.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전통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만 배웠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야. 자, 그러니까 제가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이었으면 뭐라 그랬을까? 이 자식이 네가 나를 네가 나를 훈계하는 거냐 이놈의 새끼야.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있잖아.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을 찾는다면 네가 말한 대로 그들을 위하여 온 성을 어떻게 용서해야지. 네 말 맞다. 박수. 하나님은 지금 소돔 성 안에 의인이 뭐예요? 하나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걸 하나님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소돔 성 중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이미 사단 쪽으로 어떻게 갔다,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미 소돔 사람들은 사망을 선택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은 뭡니까?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는 말은 때려 부시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부시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않다는 얘기야. 이 소돔 성을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그 핑계거리가 뭐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갑자기 아주 소리 빽빽 질러놓고
갑자기 이제 와서 어떻게 공손해집니다. 예? 자기를 뭐라고 부르면서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하고 이제 지금부터 공손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느낌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예. 하나님한테 이렇게 다시 이 질문을 던집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할 것이면 그 5명 부족함을 인하여 온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숫자 문제를 따지는 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5명 부족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거기서 네 말대로 45인의 의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단이 왜 소돔성 전 이놈 다 죽이지 않냐고 죽을 죄를 지금 다 짓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 수 있었어요? 저 의인이 있다. 쟤들 때문에 뭐예요? 나는 소돔을 벌줄 수 뭐예요? 없다. 그렇게 얘기야. 하고 싶은데 그게 없는 거야 지금. 자 이제 5명 깎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이제는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제 더 공손해졌어.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 내가 오해했구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30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도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뭐예요? 어떤 그 의인이 그 속에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 의인 때문에 나는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속 보호할 수 있다. 왜? 그 왜 보호하십니까? 하고 조건적 사단이 항의를 하면 뭐라 그러면 돼? 저 의인 있잖아. 다 이러고 싶은데 지금 의인이 없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무 새끼 죽일 놈들 의인이 한 놈도 없어. 가서 어떻게 확 불질러서 죽여버려야죠. 그러고 오신 분이 아니죠. 아니죠. 분명히. 예. 네. 그걸 하시라. 30인. 하나님이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명 찾으시면 어찌하려니까. 20명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아브라함 따라요. 그렇죠. 자기 같으면 또 얘기하면 또 화를 버럭 내실 것 같아요.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10명. 내가 2번만 더 말씀하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명을 인하여도 그러니까 그 중에 뭐요? 한 명이라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처럼 구원 받으신 분이 어떤 죄가 많은 곳에 가서 선교를 하신다든가, 그것이 하나님께는 참 좋은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 지역과 그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이 해코지를 하려 그래도 어떻게 보호하시기에 보호하실 수 있는 핑계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지구는 소돔 고모라처럼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 하나님은 이 지구를 소돔 고모라처럼 멸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 여기 보낸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받아들인 여러분 같은 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 지구에는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됐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장면들은 뭐 자세히 공부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걱정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롯입니다. 롯.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조카예요. 그 롯도 그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을 떠날 때 삼촌을 따라 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긴 그 과정을 통하여 세속화되기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이 소돔 죄가 많은 소돔 땅에서 살게 되고 그 소돔에서 출세를 한 사람이 돼. 하나님 볼 때는 이 자식은 그래도 삼촌에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고 그 참 의인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타락을 해가지고 소돔에서 아주 출세를 해가지고 잘 살아, 소돔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이렇게 잘 사는데 얘를 어떻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에 오셨다. 그런데 만약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 뭐예요? 내버리면 그것은 무엇을 선택하는 거요? 그거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주시는 분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즉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 그래서 십자가까지 달려서 피를 흘리신 것까지도 보고도 아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 죽일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거를 멸망의 심판이라고. 그래서 거부를 해버려.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꼭 십자가를 받아들여야만 돼?
각자가 숨지기 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이 80년, 90년, 100년을 살다가 결국 우리가 노화돼서 어느 날 숨지기 전까지는 누구를 꼭 받아들여야 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 거부해버리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멸망의 심판, 그렇죠? 를 선택해버렸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일행이 천사들도 몇 명 있었던 모양이죠. 사람으로 이제 해가지고 천사들은 안 보이는 천사로 있을 수도 있고 보이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 소돔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미친 사람들이. 그래서 외부인들이 왔거든. 어서 보니까 아주 잘생겼어. 그러니까 그 소돔 땅에, 야! 그 사람들 내놔! 우리가 동성연애를, 상관을, 관계를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롯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행임을 아 이러지 말라고 그 말려도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행이 어떻게 도망가야 될 판이었어. 하나님이 쫓겨났어. 하나님을 쫓아냈다는 뜻은 네. 생명을 거부. 죽음을 지금 죽음을 선택해 버렸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이.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너무 새끼들. 너희들 동성연애 판이고 이건 썩어서 다 태워 죽이겠어. 그래서 유황불을 보냈다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면 어떻게 불타 죽는가? 아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노아 홍수 얘기할 때 어떻게 홍수가 어떻게 오게 되는가? 홍수가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어떻게 탁 갈라서 유지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해 버리니까 하나님 거부당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물을 가르고 계실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물을 가르시던 손을 거두셨다. 이 소돔 고모라 얘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응. 그럼 불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이제 보면 에스겔서 네가 죄악이 많고 이게 지금 사단을 얘기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단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이 모든 관계가 불의하고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어디에서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낼 것이다. 자, 여러분
아까 오전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그렇죠? 사울 왕이 자기가 자살을 해도 하나님은 누가 죽였다 그래? 하나님이 죽였다 그래. 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고 그러고서는 또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했다고? 바로 자기가. 사단이.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사단이 계수하게 했다 그래 놓고 또 다른 데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했다. 이런 것은 다 무선적 표현이다? 감성적 표현이다. 이 감성적 표현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도루묵 돼버립니다. 또 조건적으로 훅 돌아가 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엄마가 그 경찰에 체포되어서 가는 아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지. 내가 너를 지금 감옥에 가도록 했구나. 이 엄마가 그런 식으로 감성적 표현을 한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에 동참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죽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감성적 표현은 성경에서 넘쳐나는 것이 감성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감성적 표현을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운데서 불을 낸다. 크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뭐요? 불을 던져서 사른다는 말이 있고 또 어떻게? 네 가운데서 불이 나와서 너를 사를 것이다. 하나는 감성적 표현이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네 가운데서, 그러니까 네 가운데서 감성적 표현, 불을 내게 한다는 말을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성경은 참 과학적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뭐가 주위를 돌고 있다? 전자가. 그래서 이 원자 핵을 확대해서 보면 이 핑크색 양성자와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띤. 그래서 이 원자 핵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은 무엇이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왜 기적이에요? 이렇게 뭉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 예, 네. 플러스 전기를 띤 이 양성자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밀어내는 것을 밀어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이게 핵 강력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핵을 유지시켜, 원자 핵이 이 양성자, 그래서 이 핵 강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이루고 있는데 이거 확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폭발하면서 불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상림시, 우리 종시, 경주이시 이 조그만 이쁜 여자를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손을 거두면 상림이가 어떻게 돼? 불이 속에서 나오면서 폭발해.
우리는 다 그런 존재야. 그래서 그걸 핵강력, 쉽게 얘기해서 원자력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 원자력이라는 것은 이 원자 핵을, 그래서 우리가 핵력이라고도 불러. 이 원자 핵을 다 폭발하지 않고 뭐예요? 유지하도록 다 하는 그 힘. 이 힘이 있다는 것은 어떤 과학자들이라도 다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 힘이 어디서 왔냐? 그거는 모르겠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답변은 이 힘은 누구로부터 왔냐라고 물을 때 창조주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왜? 이 힘이 없으면 어떤 물건들을,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게 없게? 없죠. 그렇죠? 다 없는데. 그래서 하나를 다 탄소 원자, 수소 원자, 질소 원자 만들어가 착착착착착착 하면 단백질도 나오고 다 이렇게 되네. 그래서 지금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왜 이게 폭발되면 아무것도 없어져. 네. 그러니까 이 죄가 많은 사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런데 끝끝내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 선택을, 소돔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 그래서 그 손을 거두시면 어떻게 돼? 막 속에서 불이 나왔어.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그 창조력, 자기들을 창조하고 그를 유지시켜주는 그 놀라운 힘, 그거를 어떻게 거부하는 거부하도 하나님 거부하는 걸로 어떻게? 하나님의 손 들면,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가까스로 어떻게 죽은 놈을 살려놓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떠나겠다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그 손을 거두시면, 다 불이 돼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뭐 얻듯 했다? 비 얻듯 했다. 여러분, 불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호세아서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 참 기뻤습니다. 아, 이 말씀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불이란 게 뭔지를 알겠다. 그래서 여러분, 불,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불, 성령은 뭐예요? 불입니다. 성령의 불. 그렇죠. 그 성령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호소가 있습니다. 이 옛날에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에브라임족 속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족 속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제일 말 안 듣는 족속이야. 응?
하나님 말을 일일이 안 들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에브라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에브라임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고 내 팔로 그래서 사랑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예. 먹을 것을 갖다 줬고 그랬더니 이 내 백성이 결심하고 어떻게 이 자식들이 결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게 되는 거야. 떠나면 어떻게 돼? 죽는다니까. 지금 가까스로 하나님이 뭐예요? 끌어안고 그래도 이렇게 말 안 들어도 끌어안고 다 이러고 있는데 싫다고요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 폭발한다고. 불 나와 안 나와? 예? 이제는 홍수는 못 내려요. 그러나 우리 각자는 뭐 될 수는 있어? 불타버릴 수는 있어. 하나님의 손 떼며.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지금 하나님 손 안 떼고 있잖아. 왜 그래요? 혹시라도 죽기 전에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듣고 하나님 무조건 자기 같은 놈도 악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 받고 싶어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박수. 기다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할지라도 일어서서 오는 자가 뭐예요? 하나도 없다. 이 큰일 났어 이제. 이렇게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 하나님이 거부당했으니까 얘들도 어떻게 해? 하나님 손 떼야 돼요. 그럼 얘들도 어떻게 해? 불타. 그렇게 된 것이 소돔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소돔에도 있었고, 소돔 옆나라, 옆도시, 고모라야. 그리고 아드마라는 곳, 스보임, 그 다 소돔하고 그 동시대에 있었던 도시야. 걔네들 지지리도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래도 어떻게? 싫다고. 떠나서 다 멸망한 사람. 그러면서 에브라임이여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 내가 어찌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이렇게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은 통곡한다 이 말이야. 돌아오라고. 그래도 혹시라도 돌아오면 뭐요? 대박이야 하나님은. 응?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포기하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그냥 내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뭐가 사랑이 온전히 뭐요? 불붙듯 하도다. 불!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예요? 이 불이야, 이 불.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어떻게? 속에서 불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아시겠죠? 이래도 하나님이 태워 죽였다고 생각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소. 그럼 어떻게 하겠소? 그렇죠?
그럼 누구 손해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 손해야. 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걸요? 그렇죠? 이거를 정말 속 시원하게 막 그렇구나. 이럴 때 내가 기뻐지고, 와, 그래야만 내가 정말 뭐예요?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과 경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하늘의 물을 막 태워 죽이는 불로 막. 성경은 분명히 악인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뭐예요? 속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죠? 왜 그건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조건적으로 만들어버리냐 이거야. 그거는 누구의 선택일까? 내 자신의 선택이. 나는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게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참,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번역은 조금 부드럽게 번역한 건데, 여러분, 이제 이 번역을 보면 더 실감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기는 물음표도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어떻게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너를 스보임처럼 그렇게 두겠느냐? 너를 어떻게 버리려고 하여도 네가 그렇게 나를 떠나겠다고 하니 내가 지금 너를 버려야 될 형편인데 그래서 버리려고 해도 어떻게 나의 마음이 어떻게 허락하지 않는구나. 통곡이야 지금. 내 마음이 허락하지. 너희들이 그렇게 가려고 떠나려고 그래서 내가 보내려고 해도 내 마음이 내키지를 뭐요? 않는구나. 이런 사랑을 받아야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너를 불쌍히 여기는 그 애정이, 사랑하는 정이 내 마음 속에서 어떻게, 뭐같이 불길처럼 강하게 솟아. 이것이 성령이 내리듯이 하늘에서 비오듯이 내려 소돔 그 죽어가는 소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렸다 이 말.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는 손길을 어떻게 거두셨다. 그래서 다 불타 죽었다는 거지. 그 배후에는 누구의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자? 하나님의 통곡소리. 내 아들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이거지. 하나님은 그런 새끼들 가만 안 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무슨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뭐예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그 말 안 듣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뭐요?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보세요. 이 구약 성경이야. 자,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소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남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아, 하나님은 그런 소돔도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팔복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내일은 팔복 강의를 한번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소돔 고모라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무시무시했던 그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이제 우리 가슴에 사랑으로 와닿습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아직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사랑인 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해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